오셨어요? 할머니. 할머니. 아, 네네. 어머.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남녀가 들어오네. 무슨 사연일까? 16년째 열애하고 있는데요. 16년을 연애를 하고 있다고? 네. 8살 연상 연하 커플이에요. 질리지 않으세요? 실제 만나요? 네, 질리다가도 좀 괜찮다가 질리다가 괜찮다. 아, 그래요? 네. 왜 남자한테 물어봐? 질리지 않아? 그냥 정으로 사는 거죠. 아니, 그냥 정으로 사는 건 우리야. 우리 아, 나이가 그래요? 돼야지 그냥 정으로 사는지. 그래, 큰 나이에. 그냥 정으로 삶을 놓치게 아.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사실 제 고민인데요. 여자친구가 엄마 집에 얹혀 살아요. 2년째. 누구 엄마 집이야? 저희 엄마. 어? 저희 엄마 집. 여기 엄마가 아니라 여기 엄마 집에? 네. 근데 아무리 말해도 기생충처럼 나가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뭐 결혼을 안 했다고 무슨 뭐 법적으로 안 했을 뿐이지 뭐 그냥 사는 거지 결혼한 거지 뭐. 근데 왜 나가라고? 네, 너무 아 그러니까 어머니도 사실은 잠깐 있겠지 했거든요. 근데 한 2년이 되니까 아무래도 언제 나가냐 그래도 이렇게 약간씩은 물어보시고. 어머니는 몇 살? 어머니가 이제 65 정도 되죠. 아유, 젊으셨구나 뭐. 어머니도 네, 어머니 생활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어머니께서 수선집을 하셔가지고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10시 들어오세요. 그래서 자주 안 부딪히니까 저는 불편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웬일이야. 근데 왜 결혼을 안 해요? 근데 여자친구가 비혼주의라서 네. 애초에 그걸 선언하고 만났는데 이제 지금 상황은 사실 결혼한 상황이랑 별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나 우리도 해볼까 한번 했다가도 너무 완고해서 고집이. 근데 저는 결혼해서 하면 이제 의무가 생기잖아요. 제가 며느리로서. 제가 그걸 제대로 못하면 어머니께서 서운해하실 일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무섭고. 미리 하면서 살아? 제가 비혼주의가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엄청 많이 싸우셨고 제가 막둥이였거든요. 오빠 세 명인데 제가 사춘기 때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셋 다 매일 싸우는 거예요. 고부 갈등, 뭐 동서 갈등, 오빠들끼리도 갈등 생기고 심지어는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갈등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결혼만 안 했으면 화목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유, 그건 천만의 말씀이야. 다 그러면서 살아. 지금 그래서 화목해. 저는 나름 행복해요. 아니 뭐 큰 부담 같은 건 없으니까. 그럼 나가. 혼자 나가야지. 지금 사고 방식이 틀려 먹었잖아. 그렇게 생각.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는 여자 쪽으로 굉장히 몰라 욕 먹어도 좋아. 굉장히 혼내고 싶어. 아 그래. 나도 그런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라면서요. 그래도 어머니로 시어머니로 남편의 어머니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오손도손 저기 하면서 나는 안 하면서 살 수 있지. 하면서 자기가 잘하면서 따뜻하게 살면 되지.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여기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건 그건 아니야. 그래. 아, 네. 그럼 자네가 나가주면 저 사람은 행복해. 네. 미안한 얘기지만. 아니 어머니한테 그래도 뭘 이렇게 그 집에 얹혀서 살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라든지 뭐 거기 들어가는 건 낼 수 있는 능력은 있나. 여러 가지가 궁금해. 2년 동안 밥통 한 번 사주고 그리고 용돈 한 50만 원 드린 게 좀 전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수선집은 가서 도와드려? 아니요. 지금 일하는 것이 있어요, 뭐? 저는 지금 가난한 음악가입니다. 근데 수입이 있어요? 아니, 저작권 5천 원에. 어? 왜 천 원을 번다고? 남자 왜 엄마 집으로 들어갔어? 2년 전에 왜 엄마 집으로? 2년 전에 제가 전세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어머. 그래서 그 전세 때문에 얼마예요? 미안하지만. 1억 2천만 원. 아유. 근데 2년 동안 받을 수 있었어요? 그거 전세금. 아니 지금 거의 막바지에 소송 중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승소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 기분은 그런데 전세대가 가지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어. 맞아요. 아니 근데 자기는 이걸 갖고서는 고민을 가지고 그 온 남자친구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런 남자친구랑 계속 갈 거예요? 아, 뭐 소송 끝날 때까지는 일단은 제가 급하잖아 제가, 이쪽이. 네, 못 사람이 있을 때도 없고 돈도 없고. 네. 아니 근데 난 제일 궁금한 게 나가라 그러다니 왜 나가라 그래? 그 아무래도 제 방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제 공간을 이렇게 내어줘야 되니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장기 연애를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불편하더라고요. 막 싸우게 되니까 우선은. 네. 전에는 그래도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너무 싸우게 되니까 매일 싸우니까. 그게 너무 매일 싸워? 아 진짜 그 패턴 중에도 다 거의 다 안 맞아요. 거의 다 안 맞는데 이제 오늘 같은 아침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샤워를 하고서 수건을 딱 썼잖아요. 쓰면은 어디다가 이렇게 바닥에다 놓던가 빨래에다가 따로 분류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거기다 이렇게 그냥 걸어놓고 저 쓰라고 무슨 저 쓰라는 마냐 막 근데 그거는 내가 쓰고 나서 젖었다고 안 꼬발레통에다 금방 한번 쓰고 버려야 돼? 네, 이 사람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4-5개 있어요. 아, 그거는 조금 좀 심하긴 하네? 그쵸. 어. 결벽증이 있구나, 그럼. 아, 그 정도는 아니네. 그러나 그것도 마치면 돼. 아, 그럼 네, 제가 뭐 긍정주의자예요. 그 뭐든지 자, 뭐 열심히 하면 자기 개발하면 잘 된다, 성장한다 이런 주인데 이 사람은 완전 부정주의자, 비관주의자. 저한테 비교, 비하, 윽박 지르는 게 일단 3종 세트. 근데 네. 좋아. 그러면 딱 우리 다 이제 다 놔두고 네. 같이 살면서 네. 가장 크게 싸운 게 뭐였어?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점이야? 그 아 얼마 전에 설이었잖아요. 설이었는데 제가 몰래 어머니한테 100만 원을 드렸어요. 용돈으로 설 음식 차리를 뭐 해쳐 뭐 막 통하는 걸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바가지를 긁더라고. 아니 자기 이해가 안 가서. 아니요, 제가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저한테 너무 아껴요. 만 원도 아까워하고 버스비가 아깝다고 이따 새 정거장은 무조건 걷게 하고 또 요즘 추워 죽겠는데 보일러도 안 틀어줘요. 어머.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막 펑펑 쓰는 느낌이 드니까 빈정이 상해서 그런 거지 제가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 절대 아니죠. 아, 그거는 좀 빈정 상할 수는 있겠다. 네.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입장이 며느리는 아니잖아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 사람 이상. 그거는 며느리가 아니고 뭐가 상관없이 동거인으로서. 그럼 그것도 얘기 못해? 정말 사귀면서 지금. 얘기를 하면 일단 화부터 내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헤어져. 잘 왔어, 잘 왔어, 오늘 잘 왔어. 어차피 이제 생각도 틀리니까 딱 헤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정 들어가지고 쉽게. 정이 들어가지고 쉽게 못 헤어진다고? 네. 이 커플 무슨 커플이야? 약간 좀 이상하네. 이상하네. 어. 나 같으면 난 이런 말까지 하는 남자랑은 절대 안 살아. 아, 그 짐을 제가 사실 싸워가지고 두 번이나 짐을 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짐을 택배로 보내겠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긴가? 나가지 말라는 거지. 나가지 말라는 거지. 그런 택배를 보내 있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진짜 여친이 가수로서 성공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때 7년 전쯤에 한번 그 방송에 나가서 그 자기가 부른 자작곡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 네. 어떤 노래야? 슈슈케 아세요? 슈퍼스타 K. 네. 모르지. 듣긴 했는데 나는 그거를 슈퍼스타 K 나가가지고 제 자작곡 깔보지마나 라는 노래 불러가지고 깔통령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깔통령? 네, 한 달 만에 600만 뷰. 어휴, 한 600만 뷰 무시 못하지. 어떤 노래지? 한번 해봐. 한번 뭘 어떤 노래지? 음악 틀어주세요. 내 음악 틀어주세요.
잘 보는 거야. 네가 아무리 잘 나간대도 나를 깔보지는 마. 내가 지금 못 나간대도 나를 우습게 보지는 마. 내가 아무리 못 된다 해도 너보단 잘 될 거야. 깔보지 마, 깔보지 마. 아니 나는 지금 사실은 저 노래가 나한테는 접수는 안 되는데 그 저 노래를 들으면서 보는 남자친구라고 네. 그래야 되겠지? 네네. 표정이 너무 진지한 거야. 아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그 표정이 아 나 저 여자가 정말 내 여자친구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어. 네. 아. 아니 저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 재능을 지금 사랑하는 것도 그래. 그 사람은 그래. 근데 이 노래는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된 거야? 네, 근데? 제가 지금 자작곡 13곡이 음원이 나왔는데 이 노래도 남자친구 때문에 나왔고 모든 부정적인 내용은 다 남자친구 깔보지 말라고 그런 게 남자친구한테 하려고 하는 얘기였었어? 제 노래 제목이 뭐 짜증나? 뭐 나는 못생기지 않았어 자꾸 못생겼다고 해가지고 나는 못생기지 않았어요 만들고 또 최근에 까불지 마도 만들었어요. 너무 까부는 거야. 솔직히 8살 연하인데 막 막대하니까 오직 자기만 바라보면서 그 온갖 노래를 다 자기 때문에 영감을 거기서 봤네. 아니 서루진국이야 서루진국. 사실은 헤어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여자친구의 그 독창적인 약간 그걸 좋아하나 봐. 많이 좋아해요. 제가 일단 1호 팬이라서 랩도 하고 성악 뭐 판소리를 다 배웠는데 그 중에서 랩 할매 랩 한번 들려드릴까요? 해봐. 네. 스카이저리 드림 컴트루 할마이 댄싱 머신 또라이 네버 엔딩 트라이 바이올린 플레이어 이젠 싱어송라이터 래퍼 다 해줄 터미네이터 눈 깔고 알아서 키워 여기까지. 아니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겠는데 그건 아니야. 제가 원래 난 MC 칼잡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야 지금부터 목이 아프면 어떡하니 우리같이 천천히 목이 80이 넘은 사람도 하는데 아니 내 생각에 지금은 하다 안 해서 이렇게 뭐가 줄어드는 것 같거든? 맞아요. 그치? 맞아요. 7년 전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좋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라서 거의 3년 만에 지금 처음 불러봐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저 봐, 저러면 안 돼. 지금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지. 늘 하고 있어야지. 맞아요.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돼. 그거는 어디 무대에 꼭 쓸 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매일. 즐기라고. 네. 아니,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게 음악만 한다고 저렇게 고집하고 있으면은 지금 경제적인 게 그거 하나가 해결될 때까지 잘못될 수도 있잖아. 지금 1억 2천이라는 게 꼭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지. 근데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상관없이 지금 생존하기 위한 경제적인 자기 준비를 해야 된다. 자기 개발을 해야지. 노래만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어. 왜 몸으로 쓰는 건 못해? 수선집에 가서 수선집에 가서 것도 어머니를 도와도 그게 저기 일이 될 거고 어머니가 또 싫다고 그러실지는 모르지만 해주는 걸 같이 하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가 젊은이가 하나 또 끼어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 그러면 더 그것도 맞아 애기도 없고 거고. 그러니까 틈틈이 시간을 잘 보내면 되겠어. 그래도 지금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그냥 있게 해주시는 우리 남친 어머니한테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래 그런 얘기 좀 해. 네 어머니 제가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갈 곳이 없을 때 흔쾌히 살으라고 하셔가지고 덕분에 정말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진짜 부모님처럼 결혼은 못 하더라도 부모님처럼 정말 효도하고 오손도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해드리는 여자친구 네, 규명 씨 여자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격을 두는구만. 격 두는 거예요? 아, 그래도 지금 훨씬 그래야지. 기운을 받았어. 지금 그래야지. 아까보다 훨씬 기운 받았어. 아,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줘서 고맙고, 네. 이건 우리가 우리 프로에서 주는 선물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뭐, 정말 양도하지만. 진짜 별거 아닐 수 있어. 와. 뭐냐? 뭐죠? 웬 구충제죠? 얼마 전에 먹었는데. 아, 제가 계속 몸 건강해져갖고 회충 싹 빼갖고 구직 활동 나가라고. 아, 빨리 나갈게요. 인생 중들아. 아유, 둘 다 나가. 엄마가 그러면 그래.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네. 나중에 이제 좋은 얼굴로 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살아요. 제일 중요한 건 잘 살아요. 즐거운 상상 채널 A.